지난 수요일 밤 11시경 잠이 오질 않아 광녀천으로 마실 간 순호 씨. 그가 본 건 바로 보호종 도롱뇽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스포트라이트에 화들짝 놀라나 본데요. 내도 잠이 안 와서 넘긴데 와 이래 비추네. 귀여운 맘에 살짝 터치해봅니다. 아, 그 녀석 성깔 한번 있죠. 내 건들지 마라 개딸. 호기롭게 외쳤건만 순호 씨의 손에 순순히 숲으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날이 좋아 지인의 공방에 놀러간 영식 씨. 그를 맞이한 건 바로 지인의 반려동물 두부. 춘곤증을 이기지 못하고 한잠에 푹 빠졌나 봅니다. 평소에는 끼좀 부린다는 두부. 애교는 물론이요 사교성이 좋아 개냥이로 불린다고 하는데. 두부야, 니 잠 좀 그만 좀 안 되겠나? 내 좀 받아. 애절한 손짓에 영식 씨. 두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는데요. 책을 기부하고 기부받을 수 있는 도서 교환전이 진주 연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수요일까지 교환할 도서를 접수받아 4월 8일 토요일 도서 교환 쿠폰으로 여러분의 읽고 싶었던 책을 교환해 갈 수 있습니다. 참고서, 교과서 등을 제외한 2010년 이후 발행된 도서만 접수할 수 있다는 점, 도서 한 권당 일반 책은 쿠폰 두 장씩 드린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책 사지 않고 이번엔 도서 교환전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지리산 100년 미래 비전 의견 제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1월까지 지리산의 자연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5가지 질문에 작성하면 끝! 의견을 내주신 분들 뽑아 우수작에는 국립공원 작품집을, 참여자에겐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나이, 언어,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다 한국에 중도 입국한 자녀들 아시나요? 이들이 순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한국어 교실을 마련했는데요. 이달 마지막 주부터 진행되는 이번 수업은 4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문화 교육센터를 첫 개관한 만큼 알차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자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벚꽃,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동 화계면 십리 벚꽃길에서 열리는 벚꽃장을 아시나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던 장터가 이번에는 봄을 맞이해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계골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만들게 된 장터. 수제품과 중고품은 물론이요, 건강차, 꽃과 나무, 공연까지 볼거리 쏠쏠해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십리 벚꽃길을 달리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4월 3일 월요일에 난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